예. 코리안, 멕시코, 아즈텍, 나와틀, 아즈텍 숫자 세는 방법입니다. 하나, 원, 하나, 세. 자, SC는 두 가지 방법이 납니다. 세하고 크가 발음이 납니다. 크. 자, 여기서는 뒤에 이가 왔기 때문에 세 발음이 납니다. 자, 하나, 세, 투, 둘. 자, 여기서 멕시코 아스텍 나와틀 옴메 되어 있습니다. 옴메. 자, 요 앞에 D가 생략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둘. 코리안으로 둘이죠. 둘, 둘, 둥, 둥. 자, 근데 여기서 옴메는 움메, 움메. 여기서 D가 붙어도 둠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움메, 움메, 놈메. 그래서 둘, 둘. 한국에는 이 L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물, 술, 불. 응? 불은 멕시코, 불은 저기, 저, 캐나다. 그 캐나다 부족에 북이라는 게 나옵니다. 북 태워 이 말이 불 태우다 이 말이거든요. 북 한국으로는 이게 바로 불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L 발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불불둘 여기선 둠 움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셋. 자, 서이.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서이 사투리입니다. 아직도 지방에 가면 서이, 너이, 다섯이, 여섯이 이릅니다. 그래서 셋, 이거는 그냥 텍스트북, 교과서에서 예쁘게 꾸며놓은 말이고, 보통은 서이, 너이,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죠. 사투리로. 자, 멕시코 아즈텍,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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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 예이. 자, 포, 넷, 너이, 너이, 너이. 이거는 거의, 이것도 사투리죠. 너이, 이것도 거의, 너이. 이거는 거의 뭐 완전히 뭐 아즈텍은 그 한국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옛날 그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 조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거래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 다섯, 파이브, 다섯. 이거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마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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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스, 여섯. 자, 요게 자, 요 발음은 이런 발음, 침 뱉는 소리 있죠? 치과할래, 치과할래, 치과했어, 치과했어. 자, 왔어, 여섯, 왔어, 왔어.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 아니면은 바로 요 뒤에 거, 아싸, 아싸, 왔어. 요거까지 더 넣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치과했어, 치과했어, 치과했어. 맞죠? 여섯, 치과했어, 세븐, 일곱. 자, 요것도 재밌어. 요것도 치꼬메, 치꼬메, 치꼬메인데 요거는 앞에 이저 어두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또좀 생각을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치꼬메 요 L이 우리 또 일곱이 여기 좀 하필 또 일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L이 또 살짝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일곱, 응? 일곱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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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메. 이것도 우리 발음입니다, 그냥. 응?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됩니다. 8, 8, 츠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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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9, 9, 나후이, 아후이, 아후이, 아후, 아후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말이 설명이 없습니다. 발음을 해보면은, 나후이, 나후이, 아후이, 아후, 나후이, 나후이. 아후, 열, 텐, 열, 마틀락들리, 마틀락들리. 자, 요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멕시코, 이게, 자,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S 발음이, C 발음이 뒤에 E나 I가 오면은 세가 된다. 그리고 else, 왜 나머지는 다 크 발음이다. 요렇게. 그래서 이게 세가 되는 겁니다. 케가 아니고 세. 하나, 세, 둘, 엄메, 서이, 예이, 너이, 나후이, 다섯, 막걸리, 여섯, 쯔꾸아스, 쯔꾸아스, 여섯, 쯔꾸아스, 여섯. 비슷하죠? 일곱,
쓰이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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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쯔꼬이, 쯔꼬이, 아홉, 쯔나후이, 쯔나후이, 아홉, 아후이, 맞죠? 열, 마틀락들리, 마틀락들리.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아즈텍, 나와틀, 코리안, 아주 긴밀한 관계를 우리 역사 이 숫자 세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